줄로 표현을 하면 이건 것 같아요. 클럽 세계 클럽 축구의 처음이자 끝. 진짜 왕이죠. 네, 진짜 왕입니다. 예, 끝판 왕. 네,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20세기 축구의 모습을 이만큼 만든 사람 펠레. 네. 예, 축구 전체에 어떻게 보면 엠베서더, 홍보대사 같은 그런 역할을 자임했었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 바르셀로나의 또 아주 가장 중요한 인물, 선수로서도 감독으로서도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면서 바르셀로나의 오늘날 축구의 뼈대를 만든 사나이가 요한 크루이프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어떤 전술적 기조를 만든 사나이는 그런 유의 축구의 아버지는 또 요한 크루이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클럽의 왕, 정말 클럽의 처음이자 클럽 축구의 처음이자 끝, 이거는 저는 레알 마드리드인 것 같아요. 아하, 네. 물론 바르셀로나 팬분들이나 또 다른 클럽의 팬분들은 약간 또 언짢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50년대 레알 마드리드가 UEFA 챔피언스 리그, 당시에는 이제 유로피안 챔피언 클럽스 컵이죠. 근데 그 유로피안 컵을 5연패 하잖아요. 네. 뭐 요즘은 사실 뭐 3연패해도 이게 엄청난 대단한 업적인데, 그때는 어쨌든 경쟁 클럽의 숫자는 지금같이 많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연패라는 거는 전무후무한 업적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유럽 축구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시작한 어떤 오리진, 그런 기원 같은 역할이에요. 네. 오늘날의 유럽 클럽 대항전, 그리고 지금의 어떤 유럽 클럽들의 어떤 경쟁 구도, 시스템, 이러한 거를 어떻게 보면 그 초창기 유로피안 컵 5연패 하면서 그것이 또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섯 번을 연속 초창기에 우승을 했으니까 레알은 세계 클럽 축구의 아버지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불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르기까지 3연패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전체 합하면 이제 13차례 유럽 챔피언에 올랐고. 압도적이에요. 네. 이걸 보면 그 정말 끝판왕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대표 축구의 월드스타로서 펠레가 있었다면, 클럽 축구의 역시 원조 슈퍼스타는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거든요. 네. 물론 이 디 스테파노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와도 뭐 계약을 했던 시간이 좀 일정 시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됐었고, 결국 레알이 그 5연패하는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선수가 됐죠. 그리고 이제 디 스테파노 선수뿐만 아니라 50년대에 전 세계에서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 푸스카스 선수라든가, 네. 헝가리의 그 유명한, 프랑스의 또 코파 선수라든가, 레이몬 코파, 네. 예. 또 스페인의 또 프란치스코 헨토 같은 선수가 또 있었죠. 그래서 그 레알은 그 당시서부터 정말 은하계에 반짝반짝거리는 별들만큼 이른바 갈락티코스를 50년대부터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세계 클럽 축구를 논할 때는 레알 마드리드를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도 없고, 사실상 세계 클럽 축구 역사에서는 레알이 거의 원조격이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명쾌한 정리입니다. 네. 이게 라리가 우승 33회로 최다, 챔피언스 리그 13회 우승으로 최다, 클럽 월드컵, 피파 클럽 월드컵 7번 우승으로 최다. 뭐 이 세 줄이면 다 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라리가 안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틱 빌바오와 함께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강등이 되지 않은 세 클럽 중에 한 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예. 잉글랜드에서 지금 가장 오래 강등 안 되고 있는 클럽이 어디인지 아세요? 런던에, 예, 빨간 옷 입는 팀. 그렇죠. 아닙니까? 예. 아스날이죠. 예. 네. 아, 여기서 또 깨알 홍보를 이렇게. 아스날도 하셨군요. 강등됐던 적은 있는데, 예. 이제 올라온 이후에는 가장 지금 장시간, 네. 강등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 근본이 가장 있는 팀이 아스날이죠. 예. 예.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도 아스날보다 더 훨씬 후에 강등을 당했었다는 거. 예, 네, 이런, 예. 역사적 퀴즈는 꼭 필요합니다. 예, 이게, 네. 저희 한준희의 축구 제작진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한준희 해설위원의 입장임을 저희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짝반짝 빛나는 클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시즌 최다 골, 1-1-1-2 시즌에 121골, 뭐 이거는 거의 골 폭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레알 하면은 빛나는 이미지, 화려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갈락티코스, 네. 그런 슈퍼스타들의 총집합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또 있어요. 제가 스페인어는 잘 모르지만 로스 갈락티코스가 아마 더 갤럭시 뭐 이제, 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계의 아주 빛나는 별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별들의 집합체. 예, 이것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인데, 특히 이게 이제 유명해졌던 거는 2000년대 초반 들어서 플로렌티노
페레스 이제 회장이 특히 뭐 팬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실 거예요. 뭐 루이스 피구 선수의 영입을 시작으로 지네딘 지단, 호나우두, 데이비드 베컴 뭐 등등 기존에 라울 선수와 또 호베르투 카를로스 선수는 또 기존에 있었고요. 네. 거기에다 뭐 이후에는 뭐 마이크 로운 오웬 선수도 추가하고 뭐 등등등등 이런 팀을 지구상에서 사실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2000년대 초반에 레알 마드리드가 초중반에 실현을 실제로 시켰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0년대에 5년 연속 이제 유럽 챔피언에 오를 때 디스테파노 선수, 푸스카스 선수, 코파 선수, 헨토 선수 이런 선수들이 또 있었고 그때가 저는 사실은 원조 갈락티코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또 유명한 갈락티코스가 있었다가 이후에 카카 선수도 오고 호날두 선수도 오고 뭐 또 이런 또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른바 BBC, 네. 호날두, 벤제마, 베일 뭐 그렇게 해서 또 갈락티코의 어떻게 보면 후예의 또 삼총사가 또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항상 보면은 역시 전 세계 축구는 레알로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좋은 팀을 찾아가기 마련이니까 그런 네. 선수들이 아예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 2000년대 초반 제가 갈락티코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자 멋진 크로스를 보고 싶으세요? 레알을 보세요. 아하. 베컴이 있으니까. 절묘한 마르세유 톤을 보고 싶으세요? 레알을 보세요. 지단이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스텝 오버 동작으로 호날두 선수가 아주 유명하지만은 예전에는 호나우두 선수가 또 유명했거든요. 그렇죠. 호나우두 선수의 저 수비수를 농락시키는 저 스텝 오버 돌파 이후의 골을 보고 싶으세요? 그것도 역시 레알을 보세요. 그 다른 팀이긴 한데 인터밀란에 있었을 때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골키퍼를 스텝 오버로 제치면서 네네. 골을 넣었던 그 장면이 90년대 후반부의 공중파 스포츠 뉴스 클로징 영상에 항상 네, 들어갔어요. 그그 네, 네. 그 장면 기억하시는 맞아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기억을 해요, 저도. 예, 예. 그리고 뭐 UFO 슛을 보고 싶으세요? 역시 카를로스가 있는 레알을 보세요. 그것도 광고에 나왔어요. 네, 절묘한 네. 칩샷을 보고 싶으세요? 라울이 있는 레알을 보세요. 네. 지그재그 드리블 돌파 이런 거 보고 싶으세요? 피구 선수를 보세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축구는 레알로 통한다는 그게 그 마인드예요. 아, 그렇네요. 네, 네, 네. 참 빛나는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0001 그리고 0203 라리가를 우승을 했고 0102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 지단 선수의 엄청난 바이시클 네, 킥과 네, 함께 네. 발리 킥과 함께 네. 우승을 차지했던 그 장면 정말 갈락티코 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호날두 선수가 있습니다만 호날두 이전에 세계 축구 최고의 슈퍼스타이자 셀럽이었던 데이비 베컴을 영입하면서 막대한 상업적 이익까지 이 갈락티코를 통해서 얻은 것들이 참 많았던 레알 마드리드. 네, 많긴 한데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제 베컴 선수가 영입되면서부터는 트로피 가뭄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딱 그때부터였어요. 네, 레알이 이제 한동안 멤버는 여전히 뭐 번쩍번쩍한 것 같지만 트로피를 못 들었고 물론 그때 이제 바르셀로나도 좀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기는 했는데 바르셀로나는 상대적으로 그때 이제 레이카르트 감독 부임하고 호나우지뉴 선수가 이제 에이스가 되면서 이제 오늘날에 이제 과르디올라, 메시, 뭐 사비, 이니에스타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좀 좋은 팀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결국은 이제 또 우뚝 서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래서 한동안 이제 무리뉴 감독도 초기에는 저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크게 막 지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5대0으로 좀 네, 레알이 됐어요. 고생을 네. 많이 했죠.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 요즘을 보면 오 챔피언스리그에 그래도 최종 승자는 역시 레알이야. 네. 네 바르셀로나는 또 이 한 시대가 좀 저물었어. 메시도 좀 약해지고 있어. 다른 멤버들도 예전 같지 않아. 일부는 또 떠났어.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레알이 또 최근에는 많이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직전 시즌을 보면 그 바르셀로나 지난 시간에 제가 결국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렇게 실패한 거는 실패한 거다. 실패한 시즌이었다 말씀을 드렸지만 레알은 또 엄청나게 또 실패를 했죠. 네. 챔피언스 리그 3연패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레알도 뭔가 호날두 같은 정말 어려울 때 결정 지어줄 수 있는 에이스도 없고 그리고 모드리치라든가 마르셀로라든가 여태까지 정말 중요한 선수들이 이제 연령이 많이 높아졌고 여기에 베일 선수는 여전히 안 뛰는 날이 더 많고 네, 그런 이제 그런 팀으로 조금 레알도 지난 시즌 매우 좀 실망스럽게 시즌을 보내면서 뭔가 이제 올 시즌부터는 다시 절치부심 다시 출발해야 되는 그런 선상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셔서 그런데
갈락티코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기들의 그 말기를 들여다보면은 그 찬란했던 빛이 워낙에 강렬하다 보니까 어둠이 훨씬 더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갈락티코 1기 때도 정말 좋다는 선수들은 다 사 모았는데 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팀 운영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시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레알과 이제 지난 시간에 바르셀로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간 관계상 뭐 드리고 싶던 말씀이 좀 못 드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두 팀을 섞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예. 이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정말 재밌는 게 한 팀이 강성했다가 또 그러면은 저쪽이 이쪽을 누르기 위해서 또 준비를 또 합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또 예. 저쪽이 강성해졌다가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1980년대는 레알의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90년 월드컵에서도 만났던 상대들인데 뭐 미첼이라든가 에밀리오 부트라게뇨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뭐, 예. 스페인 국가대표의 뼈대를 그때 레알이 구성을 하면서 레알이 뭐 5년 연속 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 크루이프 감독이 바르셀로나의 이제 지휘봉을 잡으면서 90년대부터 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또 4년 연속 우승을 해요. 그러면서 그 지난 시즌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크루이피즘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좀 유행을 탈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드림팀이라는 게 그때 꾸려졌는데 90년대의 드림팀 하면 바르셀로나 크루이프의 드림팀과 미국 농구팀 네. 올림픽에 나갔던 그 NBA의 드림팀 딱 두 가지가 떠올라요. 근데 그때 올림픽 자체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기 예. 때문에 크루이프의 축구팀도 또 드림팀이라는 맞아요. 호칭을 얻을 수가 있었던 예. 건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80년대 레알이 또 엄청나게 강성하다가 크루이프 감독 지휘봉 잡으면서 90년대부터는 또 바르셀로나가 또 올라와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센테 델 보스케 감독이라든가 뭐 피구 지단 선수를 앞세워서 레알이 또 강성하다가 요게 또 레이카르트 감독 이렇게 넘어오면서 바르셀로나로 또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까지 이제 아주 역사적인 바르셀로나 팀이 구성이 됐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안첼로티 지단 요 때를 시작으로 레알의 어떤 유럽의 또 전설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바르셀로나와 레알은 제가 항상 이 얘기를 강조를 하는데 두 팀이 서로 결국은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갈고 다듬어 줌으로써 서로서로 이제 발전을 돕는 존재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결국은 라리가에도 득이 되는 거고요. 갑자기 떠오른 건데 네. 영웅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 카운터 파트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성과 악으로 그렇죠. 나눌 수는 없지만 배트맨이 있으면 조커가 있어야 되고요. 그 영화에서 네. You complete me라고 조커가 얘기를 하잖아요. 필요하다 뭐 이런 거죠. 내가 너를 더 완벽하게 예, 해주는 존재다. 예, 예. 그리고 어벤져스가 있으면 또 타노스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딱 그런 거죠. 네. 아, 참 레알과 바르셀로나의 그 라이벌리를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레알과 바르셀로나 하면은 호날두와 메시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바르셀로나의 내년 시즌을 예상을 하면서 그리즈만과 네이마르가 동시에 오는 그 대단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가능성 3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30%의 가능성이 10년 전에 현실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카카와 호날두를 네네, 동시에 네네. 영입했던 갈라티코스 2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카카 선수가 최절정일 때는 사실 메시 선수는 조금 어렸을 때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그러면서 카카, 호날두, 메시 뭐 이런 순서로 그때 세계 축구의 어떤 3대장이랄까? 네. 질서가 약간 잡히던 때였는데 그때 그 중에 두 명을 레알 마드리드가 또 데려왔었죠. 니네가 한 명 네. 데리고 있어? 우린 두 명 데리고 올 거야. 이거잖아요. 바로 그 시각이었어요. 예. 메시가 대단한 선수라는 건 레알에서도 알았어요. 이미. 예. 예. 아무리 어린 시절부터라도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카카 플러스 호날두로 할래. 그렇게 된 거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클럽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참 가늠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호날두와 메시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 시대부터 참 많은 것들을 이뤄왔었고 무리뉴 감독이 그 사이에선 약간 좀 어려운 시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매 시즌 또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런 일정 수준의 성과는 있었고요.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처음에는 좀 고생을 했지만 바르셀로나가 조금씩 약해지면서 결국은 무리뉴 감독이 바르셀로나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무리뉴 감독 또 어떻게 보면 뭐 줄곧 뭐 바르셀로나를 눌렀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 생각에는 무리뉴 감독이 그래도 있었기에 이후에 안첼로티라든가 지단도 지금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2010년대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의 토대를 놓는 데는 저는 무리뉴 감독의 공헌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 토대 속에서 안첼로티와 베니테스를 거쳐서 지단 감독이 있었고 지단 감독 하에 그 지휘 아래
챔피언스리그 3회 우승을 차지하는 대단한 네. 업적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3회 연속 어우 설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그 레알이 50년대에 5회 연속도 하긴 했지만 지금은 정말 강호가 더 많고 네. 다크호스 정말 그 강팀들이라고 하는 그 클럽들의 또 발목을 언제든 잡을 수 있는 이른바 다크호스들도 많아서 지금은 3년 연속 우승하기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 3년 연속 우승이 4년 연속이 되지 못했던 지난 시즌 사실 레알은 혼돈의 도가니 그 자체였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뭐 에이스도 이제 없고 네. 기존에 아주 중요했던 선수들의 연령은 높아졌고 그리고 여전히 실망스러운 선수들이 또 있고 아직 기대치만큼 발전하지 못한 선수들도 좀 보이고 네. 네, 레알 마드리드는 뭔가 좀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 시즌을 정말 아무런 수확 없이 이제 마치게 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올여름에는 벌써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아자르 네. 선수를 1억 유로의 영입을 이미 완료를 시켰고 뭐 네이마르라든지 포그바 같은 또 큰 선수들의 영입설이 계속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이마르 선수 뭐 바르셀로나 가능성 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레알하고도 사실 연결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과연 이제 포그바라든가 네이마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최종 행보가 올여름에 어떻게 이제 결판이 날런지 그렇습니다. 저도 아주 궁금합니다. 네. 지단 2기의 시작입니다.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성적이 어떨지 참 궁금해지는데 지난 시즌보다 좀 낫겠죠? 나아진다고 봐요, 저는. 예. 네, 지난 시즌보다는 이미 뭔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선수들을 이미 지금 데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대표적으로 뭐 아자르 선수를 필두로 수비 라인도 지금 보강을 하고 있고 뭐 미드필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이 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거물 선수들 몇 명이 좀 더 들어오느냐 아니면 또 기존에 있는 선수 누가 좀 나가느냐 네. 이런 문제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난 시즌 막 끝난 직전 시즌 정도의 카오스에는 절대 레알이 빠질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네. TBS 오디오 전국 한준희의 축구축구 오늘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포츠 아나운서 소준일 그리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